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캐서린 네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탄소중립과 미래혁신산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탄소중립 관련 실무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했고 캐서린 주한 호주대사 역시 양적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화답했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 K배터리 신소재를 개발한 그린어지가 경기도 여주에 2024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 설비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중첩 규제 지역인 경기 동부권역에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16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포럼을 열었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장, 경기도 의료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보건의료계획,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도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주차장, 텃밭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합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도심의 노후 빈집을 정비해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해소하는 등 도시 재생을 위해 2021년부터 이어져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203호의 정비를 마쳤습니다.